부처님 앞에서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덥지요. 아마 이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더위가 물러날라가니 뭔가 아쉬워서 오늘 오후에 비가 오면 좀 시원해진다는데 더울 때는 어떻게 보면 덥다 덥다 그러면 더 덥습니다. 마음을 조용히 하고 있으면 안 더워져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49제를 왜 해야 되느냐, 또 이 예수제를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느냐, 그 이제 생활 법문 시리즈로 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마침 우리 절에서도 뭐라 할까, 사시가 되면 한 2, 30명, 때로는 4, 50명 이래 많은 신도님들이 대구서 이까지 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정작 기도의 흐름을 아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저 기도가 좋다 그러니까 하는 분들도 있고, 가지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는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처님 말씀은 솔직히 중생들이 잘 살도록,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도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흔히 이고등락이라 그럽니다. 괴로움을 여의뿌리면 즐거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즐거움이 오지 않고 누구나 바라는 기쁜 일, 좋은 일, 즐거운 일은 오지 않고 괴로운 일만 많으냐, 이렇게도 생각할 겁니다. 나는 금생에 태어나서 어질고 착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진실한데 왜 나에게 닥치는 것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많으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좌절을 하고 더 괴로워하고 더 고통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들 합니다. 그런데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안하게도 과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미래도 있고, 그 과거 속에는 무엇이 숨어 있느냐 하면 과거 여러 생을 살아오면서 쌓았던 업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업보라는 것을 싹둑 잘라버린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걸 자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중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 전생에 지어난 인연 때문에 내가 금생은 어질고 착하고 성실하지만은 괴로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거나 괴로워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의 그 마음을 잘 다스린다 그러면 바로 현재와 동시에 미래를 밝게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흔히 기도를 한다 그러면 기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복과 기도는 또 차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팔만대장경 어느 구절을 들춰봐도 기복이란 말은 없습니다. 절대로 기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복, 이거 차이 설명하려고 하면 한참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말은 아니니까 어디까지나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고, 그 기도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생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가진다 그러면, 그래서 바로 복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흔히 전미개호라고 합니다. 한문수로기 때문에 어려운데, 어려운 거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예. 그리고 난 뒤에 마음이 밝아지면 갖가지 좋은 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갖가지 좋은 일. 왜 그러냐면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해요. 예. 흔히 여자 하기 나름이다 하는 그런 광고 문구가 있었지요. 다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식이더라도 마음 좀 더 가는 것은 역시 하기 나름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처음도 두째도 셋째도 실천하는 겁니다. 많이 아는 걸로 부처님을 안다, 불교를 안다 이래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아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아는 것 가지고 하려고 하면 세세생생을 가더라도 참다운 부처님의 가르침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은 처음도 두째도 셋째도 그리고 마지막도 내가 실천해야 합니다. 흔히 한국 불교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지탄을 합니다. 치마 불교다, 기복 불교다 이러는데 그네들은 참된 뜻을 몰라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의 소 헤아릴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가 밥을 먹어야 내 배가 부르는 겁니다. 내가 공덕을 지어야 내가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정말 잘 살고 싶으면, 행복하고 싶으면 기도 한번 해보라고. 또 큰 고통, 큰 괴로움이 있으면 아마 기도 한번 해보라고. 또 큰 병이 있다든지 원력이 크다 그러면 역시 기도하라고 저는 권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마음은 우리들이 가슴 속에 정말 희망의 태양을 품는 겁니다. 본래 사람은 원만 구족한 지혜와 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만 구족한 지혜와 덕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을 우리들은 흔히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솔직히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생각해 봐요. 만약에 미국 대통령 그런 사람들이 생각만 조금만 바뀌면 이 세상이 달라져 버려요. 우리 한 가정의 가장이 마음이 달라져 버리면 역시 그 집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잘 드립니다. 마음을 바꾸면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마음 바뀌어지기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안 쉬우냐? 마음 다시 고쳐먹으면 되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엄청난 과거라는 것이, 업이라는 것이 딱 붙들고 있어가지고 마음을 함부로 못 쓰도록 만들어놔요. 참 묘합니다. 내 마음이지만 내가 다 못 쓰고 또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중생이요 인간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 마음 속에 잠자고 있는 크나큰 능력을 일깨우는 일입니다. 마음 속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갖다가 다 찾아 쓰지를 못해요. 예. 지금 밖에 구름이 끼어서 날이 어둑어둑하지요. 태양은 밝습니다. 아무리 밝은 태양도 구름이 끼어 있으면 그 위력을 다 놔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설령 본래 원만 구족한 지혜와 덕을 가졌고 영원히 잘 살 수 있고 또 남에게 베풀어도 오히려 남는 그런 진리의 당체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만은 번뇌라는 구름이 끼어 있으니까 그 번뇌 속에는 탐진치 이런 삼독의 마음이 묻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즐거운 일보다는 괴로운 일 또 좋은 일보다는 굳은 일 편안한 것보다는 편치 못한 일들이 많고 그래서 흔히 사바는 고해다. 이 세상은 괴로운 곳이다. 그렇게들 표현합니다. 저는 우리 이 마음들이 그 어두운 마음이 소멸된다 그러면 누구나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천원제를 하루에 끄집어왔더라 했습니다. 서울에 그거 절 많은데 거기서 해도 되는데 이까지 왔더랬어요.
그 친정 어머니를 따라오신 분은 불과 나이 서른 살인가 서른 한 살밖에 안 됐는데 결혼한 지 5년. 그분 이야기로는 그 젊은 새댁이라 그래야 되나? 그랬죠? 예. 그분 이야기로는 5년간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행복보다는 불행을 주었고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고통을 주었다. 그래서 이제는 친정에 와 머물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 참 듣기 거북한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분에게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빡빡하게 써서 넉 장이나 되는 장문의 편지를 보냈는데 어머니의 권유로 기도를 하고 나니까 100일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중에 100일 너무 멀다 이겁니다. 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100일 기도 그러면 천천히 천천히 하면 되는데 젊은 분들은 안 그렇습니다. 젊은 분은 스피드 시대에서 태어나가지고 빨리빨리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는 천천히가 좋은데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마침 방학이고 학교에 안 나가도 되고 하니까 용맹정진을 해야 되겠다. 정말 가상하게도 용맹정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용맹정진을 하기로 하고 하루에 500배 절을 할 때도 있고 1000배 할 때도 있고 또 그 나머지는 경을 읽을 때도 있고 주력을 할 때도 있고 그렇게 부지런히 부지런히 했다고 합니다. 이튿날 사흔날째 용맹정진 사흔날째라 그러죠. 문득 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불행이 남편이 나에게 준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스스로 지어낸 업이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더랍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뭔가 가슴에 맺혔던 것이 내려가고 시원해지더래요. 그날은 법당에서 내려오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하는 생각을 했다고요. 왜? 5년간 남편 때문에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다가 그 불행의 원인이 자기 업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되돌려지니까 내가 왜 그런 또 착각을 하지? 하는 그런 생각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튿날, 나을 제대던 날, 역시 증근을 하고 있는데 확연하게 느끼시더라 합니다. 아, 이것은 모든 것은 내가 지어낸 인연이고 내가 받아야 할 괴로움이요. 내가 겪어야 할 일이다. 설령 내가 그 사람과 떠나가지고 이혼을 해서 산다 손치더라도 오히려 내 때문에 그분을 고통을 주었고 괴로움을 주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자기가는 잘나고 똑똑하고 아무 그거 없는데 남편이 불행을 나에게 주었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하고 바꿔가지고 아 내 때문에 나의 업 때문에 나의 벌어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때문에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상황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그렇게 가슴이 시원해지더랍니다. 바로 기도의 힘은 이런 겁니다. 왜? 자기 스스로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예요. 자기 업을 확연히 알고 나니까 남에게 원망심이 떨어지고 나니까 남편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떨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이유 없이 어떤 조건도 붙이지 말고 가서 들어가서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고 살아라고. 그 말에 그분은 아주 동의를 했습니다. 물론 친정 어머니는 결사반대예요. 왜? 내 딸 다시는 불행의 시집으로 보내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물론 어머니도 독실한 불교신도입니다. 서울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천원제를 지낼 정도니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저 이야기에 동의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3자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의 문을 열어가면서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불가사의한 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제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준다 이거 이전에 스스로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명쾌합니까?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바로 불보살이 강림하는 겁니다. 마음은 닫아놓고 욕심만 앞서놔놓고 남에게 바라기만 한다,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문, 깨끗한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면 바로 그 자리에, 그 자리가 행복으로 가는 첩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잘 살고 싶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참된 행복을 누리고 싶다 그러면 저는 꼭 기도를 권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꼭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합니다. 큰 일 닥쳤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물론 그때라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때라도, 오히려 그럴 때라도 그 어려운 일을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불보살의 가피력으로 이겨내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아주 좋은 계제가 되는 겁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 아마 여러분들 안 읽어본 분 없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을 겁니다. 만약 어떠한 중생이더라도 괴로움을 받을 적에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다 해탈케 하리라. 여기서 해탈케 하리라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다 기도를 성취하리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괴로움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일심으로 하는 말, 한 마음으로, 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참 어렵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러나 기도하는 데는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이 확신, 이 믿음만 있다 그러면 기도는 벌써 성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남들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가 좋다 그러니까, 어디가 영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합니다만은, 그래서 따라갑니다. 아이고, 나는 어디를 몇 분 가도 별 영험도 없더라. 남이 기도하라 그래서 해보니까 나는 잠만 오고 잡념만 오더라. 예. 본질적인 믿음이 없으면 그런 현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확신, 정말 철저한 자기 확신, 부처님을 믿고 불보살의 가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한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하게 자기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믿음, 그 확신이 있어야 하고 아주 간절해야 됩니다. 정말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난 것 같이, 사랑하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것과 같이, 3대 독자가 이 세상을 떠난 것과 같이 그런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어설픈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어설픈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또 순수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 머리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내 머리숲에 불이 떨어졌다, 아니 바로 화상을 입어야 할, 내 생명을 바꿔야 할, 그런, 그렇게까지 절실하게 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기도는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이 났을 때, 괴로웠을 때 좋은 약, 좋은 스승, 좋은 의사 찾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누가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진실한 마음을 안 가지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의식적으로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믿고 하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믿음과 이 차이는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 하면, 물론 그것은 자기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속마음에서 우려져 나오는 그런 믿음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때 꼭 기도를 먼저 하셨던, 기도해서 성취를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역시 선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도하는 방법 잘 몰라가지고 흔히 그르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도하실 때는 기도를 하셔서 성취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것이 참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남이 하라 그러니까 또 좋다 그러니까 욕심에 바쳐서 하는 기도, 그렇게 어정어정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알고 하면 아주 속히 또 빨리 성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는 스스로 어떤 그 계율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하시면서 남에게 험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또 남 괴롭히지 마시고 남에게 방해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남에게도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나 좋으라고 기도하면서 남을 괴롭힌다 그러면 이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내 공덕 짓고 싶어서 부처님에게 향 하나 올리면서 남의 향 올린 것을 꺾어버린다, 이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내 복 짓고 싶어서 부처님에게 불 밝히면서 남 초 갖다 꼬부난 거 빼버린다, 이런 이기심은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오히려 편안한 마음을 주면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개행입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만 해야 합니다. 믿고 해야 합니다. 틀림없이 염불을 하고 증근을 하고 기도를 하면 그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했어야지 할까 말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마음으로 하면 역시 감흥은 없습니다.